냉동과 천연 조미료, 쭈꾸미를 모두 넣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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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룡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작년 말쯤이었나요? 제가 천연조미료를 활용한 떡국 레시피를 정말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때 구독자분들이 많은 관심과 그 영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천연조미료 2탄으로 다른 요리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해요. 혹시 1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1탄 영상도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천일염 함유량에 따른 천연조미료 활용 방법과 4월, 5월달 제철인 맛있는 음식까지 오늘 한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천연조미료를 만들기 위해서 천일염 구매하러 마트 함께 가시죠. 슝! 네, 저는 지금 마트에 천일염을 구매하러 왔는데요. 자, 간혹 천일염이 지저분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식용 천일염은 깨끗하게 세척해서 나온다고 해요. 정화 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정말 불안하시다면 여기 천일염 뒤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QR코드 어플을 깔아서 적어오시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왔는지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방금 구매해온 천일염과 쌀, 그리고 좌펜 우믹서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임금님 수락 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이 천연조미료로 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천연조미료 지금부터 각각 25%, 50%, 75% 만들어 볼 텐데요. 너무 쉬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자, 25% 먼저 만들어 볼 텐데 천일염 25%에 쌀 75% 이렇게 넣어서 팬에 볶아주세요. 둘. 여기서 천일염을 바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쌀을 4분 정도 볶은 후에 다음으로 천일염을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볶아주는 이유는 우리가 믹서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수분을 날려주는 과정입니다. 자, 잘 볶아졌으면 이렇게 수분이 날라갔으면 믹서기에 모두 넣고 갈아주세요. 자, 천연조미료입니다. 향은 어떠냐면요, 정말 고소하답니다. 자, 이번엔 50%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쌀이 25%에 천일염이 75%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적기 때문에 쌀은 조금 2분에서 3분 정도만 볶으신 후에 천일염을 넣어서 천일염을 좀 더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일염 25%, 50%, 75%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각 농도가 다르니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할게요. 25% 먼저 먹어볼게요. 어우, 되게 구수한 누룽지 같은데 되게 간친 듯한 그런 약간 심심할 때 먹어도 될 것 같은 아주 맛이 참 좋습니다. 25%에 이 정도 간은 각종 약간 무침류, 나물 무침류 있잖아요. 그런 거 하기엔 참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50%입니다. 와, 확실히 쌀과 천일염 1대1로 넣은 이 50%가 25%보다 훨씬 구수해요. 저는 오히려 쌀이 들어가서 구수할 줄 알았는데 천일염이 오히려 비율이 더 많이 들어간 1대1 비율이 좀 더 훨씬 고소합니다. 50%는 볶음류? 볶음류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5%. 이거 설마 정말 앞에 25, 50보다 더 구수할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 또 틀릴 수 있거든요. 와, 요거는 구수한 맛은 약간 밋밋하게 부드럽게 가면서 확실히 그 천일염의 향이 촥 퍼지네요. 아무래도 간이 가장 세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탕, 찌개, 국거리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철인 요리, 쭈꾸미 요리를 해볼 텐데요. 마트에서 쭈꾸미를 정말 저렴하고 정말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50%를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파기름을 내어주면 정말 맛있게 되니까요. 파기름 항상 꼭 넣어주세요. 마늘도 있으면 마늘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자, 깨끗하게 손질해놓은 쭈꾸미를 끓는 물에 15초간 데쳐주세요. 여러분,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요거를 쭈꾸미를 25% 천연조미료에 찍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메뉴를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메뉴 변경이에요, 여러분. 데친 쭈꾸미 천연조미료에 찍어 먹는 날. 와, 정말 맛있습니다. 와, 맛있네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도와주시는 분께서 오늘 쭈꾸미 볶음을 꼭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쭈꾸미 볶음 하러 가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천하제일 천연조미료를 이용해서 쭈꾸미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용유, 자, 마늘과 대파를 넣어주세요. 식용유 좀 더 추가. 그 다음에 당근과 애호박 넣어주세요. 간장 2큰술, 매실청 1큰술, 고추장 3큰술, 설탕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자, 천연조미료 1큰술, 요거 넣어주면 요리 끝입니다. 자, 이제 채소하고 넣은 양념들에 의해서 수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추장 양념 베이스를 잘 풀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양념들이 끓기 시작하면 쭈꾸미를 모두 넣어주세요. 자, 쭈꾸미는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거의 끝에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너무 오래 볶지 않고 꺼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양배추 한 줌. 자, 마지막으로 미림 한 바퀴, 올리고당 2큰술 넣고 센 불에 한번 싹 볶아주시면 끝나요. 자, 이제 불을 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수라상의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간다는 천연조미료를 만들어서 맛있는 쭈꾸미 볶음까지 만들어봤는데요. 정말 맛있겠죠? 또 빨갛게 보니까 또 빨간 음식도 먹고 싶네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미쳤어요, 미쳤어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뭔가 평소에 먹는 그런 쭈꾸미와 다른 느낌의 맛이네요. 정말 맛있고 달달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저 이렇게 가끔씩 너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이렇게 할 말을 잃어갖고 벙질 때 아시죠? 오늘도 그런 날이에요. 양념이 사기예요.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양념이죠.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 양념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거기에 천연조미료까지 넣으니까 느낌 알죠? 진짜 몰라요?
저 쭈꾸미 볶음집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룡천구. 작년 겨울 천연조미료를 이용해서 떡국을 만들었을 때 설에 제 레시피를 보고 많이 따라 하셨던 것 같은데 댓글 보니까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다들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요즘 댓글이 좀 저조하던데 이번엔 많은 댓글 남겨주실 거죠?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럼 구독자분들도 천일염을 이용한 천연 조미료 만들어서 모든 맛있는 음식들 많이 해서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삐룡.